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 처음 왔어요? 네. 어떻게 하고 왔어요? 아들 둘만. 아들 둘만 누구더라? 은천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1학년 남자애가 있고 요새 남자애. 자기는 안 먹어. 아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예. 여기 몇 살이에요? 저 여섯 살이에요. 여섯 살? 네. 어디 살아요? 알파크 2차. 네. 요즘 알파크 2차에서 많이 온다. 어제도 어떤 말 상담하는데 알파크 2차인데. 요즘 힐스에서는 저 망인이 많이 온다. 일이 있죠. 그래요? 동이 얼마나? 왔어? 알았지? 또 성준이 엄마는? 일이 있어. 성준이 엄마 캠프 뭐 성준이 보고 가고 싶나 하면 묻던데? 알았지? 민규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민규 이거 수학하고 언제 그만둔대? 12월달에 그만둬서요. 안 그래도 미안 늦게 1월달부터 좀 말씀드려가지고. 뭐를? 네. 수학을? 수학이란 거. 수학은 그냥 하고 가, 학원. 아니, 민규 잘하잖아. 민규 여 올라가는데. 여 올라간다고? 네. 말로 하면 된다는데. 말, 아니, 요 3층에 TND 수학하고, 4층에 알파 수학도 있고. 근데 가서 좀 빡세게 해야지. 숙제도 못 내고. 선생님 빡시겠죠. 불려주세요. 엄마 6개월 들었어? 네. 우리 강의 6개월 들어야 대기 신청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라. 알지? 현정이 무슨 백인데. 머리를 정리하라고? 제가 오후에 인재요양원이라고 뭐지? 그 심신장애 아, 지금 내가 우야라고. 아이고. 오후 2시 반에 심신장애아동 수용시설 인재연원회라고 있거든요. 수용 거야. 거기 지금 억지로 강의를 하러 가야 돼서. 내 차를 메고 갔어. 저는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10년 동안 딱 한 번 강의 날짜를 차고 해가 빵꾸 낸 데야. 그래서 다시 가기 싫은데, 우리 교회 동생이 자꾸 오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홈페이지 좀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주로, 다수가 그 휠체어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신장애 어린이들이 주로 들어오고 부모들이 이제 포기한. 근데 들으니까 이제 수용시설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청소년 20대 막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것도 일찍 이렇게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대.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이제 엄마들한테 좀 할 말이 좀 더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뭐 이렇게 상대적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보통 심리학에서 이제 비교할 때 하향 비교하라 하죠. 상향 비교하지 말고 내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막 절망하고 이러지 말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살라고 또 심리학에서 가르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놈의 행평과 사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서, 그죠? 남이 뭐 굉장히 뭐 어떤 뭐 암이 걸렸어도 내 목에 가시 걸린 거하고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보다 나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거 아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30분간인데 제 10년 동안 지금 강의한 일에 12년째 강의하는 일에 제가 가장 긴장되는 강의예요. 이렇게 학부모들이라는 공통된 대상이 아니고 요양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서 뭘 해,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도 30분 하라니까 몇 마디 익하다 보면 30분 그죠? 그 학회초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정리되고 물갈이되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학회초에 막 그 우리 카페에 소송 신청하고 막 하던 분들이 대부분 정리되고 어떤 사람들만 오네. 요 필수 엄마들, 그 다음에 율곡 엄마들, 요즘 요 근래에 나타난 우리 오람, 어제도 오람에서 누가 한 명 가입이가 인사 써놨더라. 오람에서 강의 듣고 지금 왔다 하면서. 자, 매주 지금 홍보합니다. 1월 5, 5, 6, 7, 1월 5, 6, 7 겨울 캠프. 지금 현재 90 몇 명이 신청하고 있어요. 오늘 재밌고 좋은데 이게 아무도 신청 안 한다? 우리 훈이윤이 소심회원님이죠? 왼쪽이 훈이. 어? 지금 하고 있어? 그래, 빨리 신청해야지. 아, 지금 오다가지고. 어? 몇 번? 아니 훈이 형님하면 알았는데 겨울캠프 재밌어요. 일단 동양 최대 온천이라는 점. 엄마들 찜질방 좋아하잖아. 저기 저 가창에 가면 저 뭐야 그 가창 팔조령 넘어가면 그 청도에 가면 유명한 알밑등 알아? 알밑등. 우리 와이프는 거기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지리산 온천랜드거든요. 동양 최대의 노천 온천이라니까. 거기다가 겨울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날씨가 허락하면 가는 길에 또는 오는 길에 그 노고단을 오른다고 했죠.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다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기회예요. 제가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노고단 한번 갔거든. 그때 뭐 우리 가족끼리 간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갔는데 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했죠. 마침 다행히 그때 며칠 전에 눈이 오고 며칠 지나서 길 제설작업 때가 그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뚫려가지고 노고단 가장 가까운 곳까지 성삼재 휴게소까지 차로 갈 수 있어서. 여기가 성삼재 휴게소예요. 여기 주차하고 이제 노동까지는 걸어가는 거죠. 산책. 90% 산책. 이제 막바지 오면 한 700m인가? 그 정도는 이제 계단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보통 6, 7세 정도 아이들도 무난히 1시간 정도는 갈 수 있는 좋은 코스인데. 노고단에 올라가서 또 운이 따르면 이런 절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노고단 운해. 이건 이제 화엄사 쪽, 전망대교. 이게 노고단 설경. 이게 노고단 운해예요. 이걸 우리 살아생에 눈으로, 어디 뭐, 동남아가 샀고, 뭐, 발리가 샀고, 뭐. 이 광경을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봐. 그 아이들하고 노고단 올라가는 것도 아주 의미있고요. 그리고 아주 제가 존경하는 강사들을 몇 분 초빙해서 저한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진이 엄마. 서진이가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손잡고 싶어요.
생일이다가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그때. 거기서 생일 하면 되잖아. 아빠는 안 간다고? 한번 네. 갔다 와서 생일 하든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가는데 뭘 생각을 해? 지금 제가 여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방을 4인실 10개, 10인실 7개 약 110명이 갈 수 있는 방을 지금 확보해 놨거든요. 그 110명이 차면 이제 마감하려고. 오늘 내 세로 보니까 93명이야. 여기는 거의 없죠, 지금 신청한 분? 아니, 그래, 저 뭐야. 7번만 어디 갔노? 성권만이니 왜 자꾸 캐놓고 신청을 안 해요? 우리 진우 엄마밖에 신청 안 했다, 율금에서는. 그 세 분 친구 아니에요? 아니야? 수인맘님은 2학년 엄마예요? 3학년 맞지? 그러면 저 네오쿠는? 3학년 맞지? 관심이 없네. 아니, 그 멀리서 여기까지는 오면서. 몰라. 자, 그렇고요. 또 무슨 이야기 했고? 그래, 이 김포에 사는 어떤 엄마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카페 들어온 엄마죠. 아기가 6살인데 유치원 다니다가 안 가려고 한대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엄마가 너무 좋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주변에서는 안 가려고 한다고 안 보내면 큰일 난대. 그럼 나중에 학교도 안 가려고 한대. 큰다. 그래가지고 엄마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보내지 마라 하니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주변의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동네 언니들한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습관된데 뭐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억질로 봅니다가. 물론 건강해서 별일 없이 잘 가주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어떤 경우 아이들이 잘 살펴보면 정말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쉬게 해야죠. 쉬게. 그걸 억지로 떠밀었다가 나중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쯤 돼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의 호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 6살이니까 좀 더 쉬다가 내년쯤 돼서 또 애가 자라서 간다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유치원이 싸가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봐서 아이들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을 잘 찾아야죠. 좋은 데 찾을 생각하지 말고요. 유명한 데 찾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곳. 그럼 해도요. 선생님이 잘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 쉽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유명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상한 우리 지금 우리 어린 엄마들 이렇게에게 이상한 풍조가 지금 흘러들어와서 있어 보이는 곳, 유명한 곳, 뭐 이런 걸 자꾸 찾아간다. 애기 어릴 때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갈만한 곳, 그런 곳을 찾아야죠.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 다닐 때, 근데 저는 맨날 노름하러 다니고 이런다고 아이를 제일 못 돌보지. 우리 아이도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키우다가 저하고 형수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형수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키워주지 마라 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애를 못 봐주게 됐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선택한 것이 자기 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집. 그때 카톨병원 뒤에 경혜중 애 근무했는데 그 카톨병원 바로 건너편에 무슨 어린이집? 송이 어린이집인가? 지금도 생각나네. 내가 하도 이가 갈려가지고. 우리 지금 26살인데 그때 4살 때였어. 송이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없이 가게 됐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봐주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오후에 그 아이 어린이집에 들른 거야. 가보니까 오후인데 애 혼자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의자에 앉아가지고 혼자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요. 너무 막 속상하고 그 할머니가 막 속상해가지고 애 안고 바로 뛰어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을 찾았죠.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곳에 있는 아줌마한테 부탁하고 뭐 이런 적도 있어. 아이가 어떤 경우에 이제 준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이유로 가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보내도 괜찮아. 근데 뭐 습관된다 버릇된다 뭐 언니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요. 근데 우리 아이 얘기하겠죠. 우리 아이 탈영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니 탈영하고 싶다가 아니고 군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뭐 복귀를 못하겠다고 제가 뭐 눈물로 설득하고 또 제가 좋은 말을 오죽 잘합니까? 아이를 용기를 주고 이래도 안 돼.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직무 정지를 시켜달래. 공무원들은 뭐 무슨 아프거나 뭐 이러면 1년 동안 뭐 정직, 휴직 이런 거 있죠. 무슨 군발인가 휴직은 어디서 알아와가지고 내보고 휴직 시켜달래. 군 복무로 1년 휴직. 그래서 이래서 또 알아보니까 1년 휴직 하려면 무슨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 아, 보면 내 암을 봐도 멀쩡해. 그래, 그것도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떠밀어서 이 새끼야, 니만 군대 생활하나. 이렇게 말하면 애는 억지로 가겠지만 가서 바닥에 뛰어내릴 수도 있죠. 우리 애는 배 탔다 했죠. 해경했는 해경군만인데.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애 보고 탈영하자 했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내일 아침 10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제 귀대해야 되는데, 오늘 밤 새벽, 오늘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호소해도 안 되고, 뭐 용기를 줘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것이, 그래, 탈영하자, 이렇게 말했어.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아빠가 밀항시켜줄게. 미국 가면 우리 교회 삼촌들 있으니까 밀항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자, 하면서. 아니면, 귀대 안 하고 있으면, 부대 쪽에서는 귀대 안 하고 있다고 바로 탈영 처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지휘관들 다 다치니까 그쪽에서 막 찾아와. 찾아오면 이제 협상하려고. 너가 왜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어 하도록 했노? 그거 시정하면 보내줄게. 내가 이렇게 협상하려고 이제. 그 각오를 하고 이제 탈영하라 했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가 다음날 아침 10시 되니까 일어났어. 그래서 나가서 방 안에서 한숨 소리가 계속 돼. 에휴, 에휴. 하면서. 그건 아빠 들어오라는 소리거든. 그래가지고 아빠 뛰어가니까 막, 다 죽은 표정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또 아이를 끌어 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러면 아빠가 우리 부대까지 태워주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복귀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똑같은 논리로 아이들 학교 가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막 애들 막 오늘 학교 가기 싫다 하면 하루 안 보내면 버릇대가 영 자퇴할 것 같지. 그렇지 않고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자기가 학교는 피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 힘들어하거나 하루 가기 싫어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이제 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엄마가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들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좋죠. 하면 지가 집집에서 갈락한다니까.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꼭 가락함 있잖아요. 더 안 갈락해. 애들 자퇴 이야기 하거든요. 청소년쯤 되면,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자퇴 이야기 슬슬 나와요. 내신 개사고 뭐 이러니까. 자, 그럴 때 보통 엄마들 놀래가지고 막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그러면 애들은 더 자퇴하려고 해. 근데 그래 하자 이렇게 해야 돼. 담대하게. 그 가면 애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있잖아. 우리엄마 버전은 분명히 내가 자퇴한다 하면 날뛰면서 막 뭐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오히려 더 가면 그래 그만두자 하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다음부터 자퇴 얘기 안 한다니까.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저는 많이 해봤어. 이 엄마를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댓글 달았잖아요.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았거든. 오늘 새벽 1시 9분에 길게 달았죠. 엄청 길게.
제가 이만큼 기억나는 건요, 정말 마음이 열렸을 때라. 그러니까 이 엄마도 봐. 또 답글 달았죠. 주변에, 주위에서 안 보내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한다. 이제 6살 엄마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주변에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다 극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언니들한테 묻지 말고, 웬만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한번 봐요. 의외로 쉬워질 수 있다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영어 안 가르치면 또 영어 안 보내면 되고. 뭐. 저는 뭐 학교 못 다녔잖아요. 검정고시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자퇴 뭐 이런 거 전혀 뭐 걱정이 안 돼요. 여러 경우가 있고, 검정고시 해도 되고, 뭐 아이들마다. 물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초등학생 아이들이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길 텐데 그때 너무 놀라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 그러고 개근상 안 받아도 돼요. 무슨 개근상 목매고 막 이런 것마다 있다. 학교로 꼭 가야 하는 곳이다. 개사코 뭐. 그건 우리가 안 켜도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걸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 지난주에 하려다가 수능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느라고 못한 강아지 등 이야기들. 이 너무 흔하고 유명하고 웬만한 뭐 좋은 유치원에서 이런 거 다 다뤄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책벌 수업하는데 어린이집 인문학 수업할 때요. 어제도 그 2학년 아이들한테 일부러 무지개 물고기를 택했죠. 그거 얼마 전에 너무 시시해하는 거라. 유치원에서 다 해봤어요. 계속. 유치원에서 무지개 물고기 다 그려보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아이고 참. 어제 그래요. 어떤 2학년, 여기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하고 아주 친한 그 자기 대대로 제 강의를 듣는 아줌마가 있어요. 큰 언니, 둘째 언니. 벌써 제 강의를 듣고 다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 지금. 근데 막내 야만 지금 개기고 있어. 그 우리 연구소에 이제 책보 수업하러 2학년짜리 딸이 오는데 딸하고 이 무지개 물고기를 읽어주다가 어제 열을 받았대. 왜? 하니까 아니 무지개 물고기가 이 은빛 비늘을 가지고 있죠? 알아요? 네. 은빛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달라 하거든? 안 주니까 따돌리죠? 그러니까 얘가 분노해가지고 있잖아. 친구 사귀려고 막 무지개 물고기가 원치도 않는데 막 비늘 뺏기면 되나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이카더라고. 그 이 책 이상하다 하면서 그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연구소에 오는 엄마들에게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그림책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있어요. 그죠? 그림책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책을 우리 아이한테 행복해지도록,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도록 내가 해석하면 돼요. 그림책의 표현이나 그림이나 뭐 내용이나 스토리나 이런 데 메이면 안 돼. 지난주에도 우리 6살 엄마, 그 전라도 섬에 살던 엄마 오늘 왔어요? 안 왔지? 왔어요. 그래, 예리하게 묻대. 그, 이 그림책에서 묘사한 어떤 자연 풍경 이런 게 너무 자기 어린 시절하고 오버랩되고 이래서, 그죠? 우리 아이가 이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 느낄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이면 안 된다고. 어찌하든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엄마 마음을 전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꼭 그 무지개 물고기 그렇게 해석한 예지도 있어요. 나중에 고학년이 돼가지고 힘센 놈들이 막 뭐 뺏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 잠바, 뭐지? 노스페이스 막 뺏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힘센 놈들이. 가면 꼭 걔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런 거 뺏기고 이래야 돼. 이거라 어제 부르는 취지가. 그 무지개 물고기에 나오는 좀 많은 좋은 내용도 가운데 꼭 그렇게 주목해가지고 흥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물고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주목하면 돼요.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눠줘야 한다고. 표면적으로 뭐 은빛 비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수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약해야 된다고. 그렇죠? 은빛 비늘. 무지개 물고기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 이게 은빛 비늘이었어요. 그 제가 어제 책보수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잠깐 물었거든. 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은 뭐 길게 이야기 만들어. 그냥 몇 마디 하고 말고 그 다음 놀게 하는 거야. 어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은빛 비늘은 뭐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죠? 은필핀은 꼭 물질적인, 그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 뭐, 아이 어리니까, 그 여자아이 하나는 자기에게 소중한 건 인형들이래. 자기에게서도 은필핀은 인형들. 그 다음 우리 저 율금초등에서 진우는 자기에게 소중한 은필핀들은 통닭. 극하니까 지용이하고 규민이가 자동으로 따라서 적어도 다 통닭이야. 근데 이제 엄마들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문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죠. 그죠? 양보. 그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 인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요소들이 내게 있어서 은필 빚을 수 있어요. 자존심 이런 거. 그 내가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를 얻으려면 내게 있는 이런저런 것을 그죠? 양보하고 내려놓고 이러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 했어요. 성경에 유명한 말인데 원래 이제 유태인들은 유태인들 공동체에서는 그 모세가 세운 율법이라는 거 있죠.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은 사회를 이제 지탱하고 다스리는 법률이에요. 그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거든. 그 모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일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니는 율법을 어기는구나 하고 막 지랄하고 막 태클 걸고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더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걸 말하려면 길지만 요약하면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묘사나 뭐 자구나 글자나 뭐 표면이나 이런 데 매이면 안 되고요. 어찌하든지 내가 뭘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엄마 마음을 전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림책을 읽어나가야죠. 자, 이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엄마들처럼 그냥 어제 진우 엄마한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JTBC에 무슨 프로그램? 어?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 JTBC에 뭐 책을 매개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가 봐. 근데 어느 날 거기에 프레드릭이 나왔대. 우리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알죠. 프레드릭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책이어가지고. 근데 진우만 말 들으니까 기껏 거기서 하는 말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왜 프레드릭 보면 생쥐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또 나무 열매를 먹고 배짚단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주로 겨울에 먹거리를,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프레드릭은 다른 생쥐들처럼 그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지?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빛깔,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걸 모으고 있어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기껏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독특한 직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겨울을 물리적 겨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비약해서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 모르는 겨울, 그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겨울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겨울에는 보통의 생쥐들처럼 먹을 거 풍부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갖추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런 겨울이 있거든요. 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겨울, 이런 게 찾아오면 다른 양식이 필요하죠. 다른 양식.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프레드릭 같이 다른 양식을 그 준비한 어떤 분을 만나서, 제 스승을 만나서 그 정말 내가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겨울을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비약해서, 그죠? 이 창의성?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 그림체 가지고 소통하고 이래야 되죠.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림체를 읽을 때. 그림책에 매이면 안 된다. 좋은 그림책이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림책이지만 강아지 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막 똥이라 하면 막 경기를 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아무 좋은 그림책이라도 이건 치워놔야지. 뭐 똥 하면 막 알레르기를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그림, 이런 책 읽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매이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 당시에도 지배적인 유태인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정해진 법률의 테두리에 매여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환자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일요일에 와서 치료하지 않겠다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법률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초반에는 그냥 원시적으로 살다가 점점 사회가 이제 그 발달하고 이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이 사회 안에서 이제 지켜야 될, 그죠?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옛날 우리 고조선 사회 같으면 팔조 금법 이런 게 생기듯이. 그 법률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 생긴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도로 부자유해진다면 이건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처럼 흥분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이런 그림책은요, 사실 유치원에서 읽을 그림책이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알고 요즘은 좋은 그림책들 가지고 수업도 하고 하는데, 주로 뭐 그리고 만들고 뭐 이런 거 아주 요리하고 뭐 이런 그림책 놀이를 하는데, 자, 이제 자라면서는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수준 높게 해야 돼요. 비약해서. 항상 우리 비약이 필요해요. 창의적 비약.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호세오치 어린이서점에서 제가 엄마들한테 이 강아지 똥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잘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책은, 이 책이 집이 없으면 이건 간첩이죠, 간첩. 적어도 뭐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그래도 부모교육 강의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뭐. 제가 의외로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집에 사는데 인색하더라고. 아니, 좋은 집 살 때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던 그 마인드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보통 전집 살 때 몇 백만씩 쓰죠.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그거 할 때 어떤 과감한 엄마는 한 방에 2천만원, 3천만원씩 사더라. 아니, 그런 엄마들의 그 과감성은 어디로 갔는지. 캐초에 빨리 그거 팔아치우고 중고나라가서 빨리 팔아치우는 게 좋고요. 그걸 대안으로서 좋은 그림책을 이제 사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 손 담는 곳에 항상 이런 그림책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잔소리 같아서. 여기 제 등 뒤에 있는 그림책이 한 1000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림책이 1000권. 잠수대에서는 뭐 영어책 1000권 이렇게 하고 미친 니은 널뛰듯이 영어책 천권 읽기 운동을 하면서 그림책 천권 읽기 운동하는 꼬라지를 내가 못 봤어. 우리 이 동네 사신 분들은요, 알라딘 상인점 생겼잖아요. 중고서점 거기 가서 빨리 사드리라니까. 근데 어떤 엄마들 보니까 내 강의 듣는 엄마 같아. 분명히 거기 갔다 그림책 팔더라. 내가 가서 뒤지다 보니까 내가 책보수 화책이 거기 있다 있는 거야. 책보수 한 책 중에 내가 제일 싸구려 책 한 권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정말 싫어하는 책. 내 친구 스마트폰 강의. 아. 그거 정말 저질 쓴 책이거든. 저는 아이들에게 내가 점수를 따르고, 아이들 스마트폰 좋아하고 이러니까, 저질은 없지만 일부러 어느 달인가 한 권을 내가 추천해서 넣었어요. 그게 내 친구 스마트폰인데, 아, 이 엄마가 그런 책 좀 아는지 있잖아. 그걸 포함해서 딱 묶어가지고 딱 알라딘에 팔았더라니까, 상인점에. 분명히 이 오던 엄마야. 그런 책은 아들 다 크고 나서, 한 중학생쯤 되고 나서, 그때 팔아도 되고요. 좋은 그림책들은 동생 줘도 안 돼. 동생도 이 가치를 잘 몰라봐요. 그림책은, 내가 진짜 한 권 사먹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내가 지냈다면, 그림책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요. 동생한테 주고 나서 가끔 놀러 가보면
다 찢어져 있고 막 어디 굴러댕기고 무슨 이카잖아요. 정말 열받는다니까. 그건 이제 그런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야기고. 자, 강아지똥 권정세. 이거 벌써 나온 지 한 50년? 40년? 저 정확한 계산 안 되는데. 권정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젊은 시절에 폐병 걸려가지고, 요즘 폐결핵이라고 하나? 맞아요? 우리 아버지도 폐결핵 걸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폐결핵 걸려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돼서 죽는다고 다 말했대. 그래서 광주시립병원에서 두 달 만에 갔더니 갑자기 균이 없어졌대. 이 스무 살 때 이야기네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이거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리고 권영수 선생님도 또 폐병 환자죠. 권영수 선생님은 장가도 못 갔어요. 폐병 때문에. 너무 막 쇠약하고 얘가. 정말 왜소하고 볼품없게 생긴 분이죠. 이분이 세상에 이렇게 얼굴을 그 드러내게 된 건 아동문학평론가 이호덕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정선생님보다 열몇 살 선배인데 어느 초반 기독교 잡지에 고정선생님이 동화가 실린 걸 보고 이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안동까지 직접 찾아갔다. 그래서 고정선생님한테 원고를 받으면 이분의 그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출판사에 줘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교 과서까지 실리는 몽실언니, 뭐 오소리집 꽃밭, 또 이제 엄마가 트리, 뭐 비나리 다리네 집, 뭐 수많은 주옥 같은 책들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인쇄를 받은 것을 전부 뭐 북한 어린이를 도우라고 그 유언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안동에 있는 이 권정생 동화나라 폐교를 왜 개조해가지고 그 권정생 기념관택이죠. 그걸 만들어놨어요.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안동이니까 차로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권정생 생가도 있고 그 근처에 이 권정생 동화나라도 있고 권정생의 일대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곳이죠. 자, 이건 안쪽 표지예요. 이 그림 잘 봐요. 지금 이 반짝이 있는 게 뭐죠? 알아요? 누가 똥이라고 했지? 자, 이 그림을 나중에 제가 한번 다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 똥. 야는 지금 흙이에요, 똥이에요. 어? 흙이죠? 근데 강아지 똥이 작품 앞에 왜 흙이 있지? 이건 흙이죠? 도르니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흰둥이 보여요? 골목길 단밑 구석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 애그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뭐야? 전문 그 뭐라 카노? 책에도 주는 걸 뭐라 하죠? 구연동화 그래요. 이 저는 구연동화처럼 못하니까 기대하지 말고요. 혹시 또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저 유튜브 가시면 강아지 똥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유명한 책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강아지 똥도 애니메이션인데 한 30분 정도 하는데 그걸 애들한테 한번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고요. 바로 정한치 소달구지 바퀴 자국에서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곁눈질로 흘끔 쳐다보고 빙긋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니 넌? 강아지 똥이 화가 나서 되는 듯이 물었어요. 똥을 똥이라 않고 그럼 뭐라고 부르니? 넌 똥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 똥 그만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강아지 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 마. 흑덩이가 정답게 강아지 똥을 달랬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흑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 똥도 어느새 울음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원래 나는 저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웠지. 여름엔 보랏빛, 하얀빛, 감자꽃도 피우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뒹굴고 있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무척 심했지.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단다. 어머나 가해오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가 떨어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니 이건 우리 밭 흙이잖아. 어제 씻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버리자 강아지 똥 혼자 남았어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 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주물거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 똥을 들여다 봤어요.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 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지자지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이 오는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끝이에요. 이 유치차단하고 간단한 그림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이에요. 어? 사진이 하나 없다? 아, 이거.
일단 여러 어머니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강아지 똥이 우리에게 하려는 권영쌤이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뭐 빤하죠. 빤하다 하니 좀 미안하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가치 없이 보이는 것들, 왜 존재할까 싶은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다 귀중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제 강아지 똥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건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인 거죠. 우리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 좀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뛰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아이들은 엄마들이 볼 때 안타깝고 막 이렇죠. 아이고 이거 뭐 하겠노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염려나 걱정을 불안을 이렇게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감동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것도 다 소중하다. 제가 10년 전에 성서 학부모회라고 옛날에 성서에 있던 그 학부모들 이미 단체가 있었어요. 그 성서 학부모회하고 성서 생협하고 지금은 대구 생협이죠. 또 지금은 마을기업으로 발전해 있는 뭐더라? 반찬 만드는 그 집 이름 뭐고? 우렁이 밥상. 마을기업이 됐거든요. 또 와룡 배움터 이런 몇 개의 단체들이 한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호설처에서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자기 단체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매주 나가가지고 약 1년 2개월인가를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한 엄마가 나타났잖아. 자기 애를 못 키워서 맨날 절절절 매든 그러면서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좋은 교육은 다 시키던 대한민국 모기님이라고 그 성서학부에서 하는 강의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듣고 좋아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들 만나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모기님은 자기 그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옷 색깔이 전부 잿빛 아니면 검은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들 만나가지고 이제 언니들이 우리 와이프를 포함한 언니들이 모기님 옷을 다 바꿔줬잖아. 밝은 색으로. 그 얼굴에 막 뭐 이상한 두들두들 있잖아요. 막 그때 37살이었는데 얼굴에 막 요란 노란 뭐 이렇게 노란 거 맺힌 거 뭐라 하노? 뾰루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지덕지덕지덕 티나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죠. 피부가 깨끗해지고 이뻐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들하고 함께 어느 날 우리 카페를 만들었어요. 지금 카페. 이 카페 왜 만든 줄 알아요? 그 잠순이 엄마들 중에 저를 좋아하고 이제 대구 와서 상담을 자주 하던 창원 엄마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엄마가 이제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창원에 내려가서 그 엄마들하고 이제 모임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토라스쿨 같은 거 한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어떤 말을 듣고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고전하다가 어떤 다른 말이 들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 엄마 표현대로 신세계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야. 자기가 나는 신세계를 만났어요. 새로운 신세계를 하여튼 봤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하루는 잠순에 가면요. 아줌마들끼리 수다 떠는 게시판이 있어요. 톡톡톡인가? 게시판 이름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게시판 한쪽 구석에다가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나는 신세계를 만났어요. 뭐 이런 취지. 그걸 잠순에 써가 될 일이가 그래. 근데 우연히 제가 잠순에 고수잖아요. 그 구석에 있는 그걸 내가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엄마가 뭐 우리가 창원에 갈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 맨날 틱틱거리고 있잖아요. 애들 영재교육이나 신경쓰고 뭐.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영재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수학 경시대회 경남 대상을 받았어. 여자애가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뭐 하여튼 희한하게 해가지고
이야기 그만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 주변 엄마들한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엄마가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연배가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얘기하는데 그 엄마가 저보고 그럼 오빠 우리 카페를 만들자 이래 된 거야. 그 창원 갔다 오는 길에 어떻게 폰으로 대충 만든 카페가 2008년도에 만든 게 지금 우리 카페예요. 그때는 이름도 카페 제목도 뭐 하여튼 지멋대로 지어가지고 제가 강의 때 가장 많이 써먹던 말 그걸 그대로 카페 제목을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뜻대로 안 하면 돼.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가 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모티브를 따가지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인생을 경험해보니까 그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해야 돼. 내 뜻대로 하니까 항상 시끄러워져.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맨날 싸우게 되고 아이하고 내 뜻대로 하면 아이가 맨날 울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자주 했더니 우리 카페 이름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촌스럽게 이렇게 되었죠. 그 빼도 박도 못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로 무려 작년까지 우리 카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 생기면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 연구소 그렇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의 초기 멤버들이 우리 와이프, 저, 카페 만든 옆에네. 그 주변에 몇몇 옆에네. 요 초기 멤버니까 다섯 명, 여섯 명인가? 제일 처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목인님이었어. 그 카페 대한민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잠수는 대한민국이 원래 그리움버스였기 때문에 계속 그리움버스, 뭐. 또 우리 와이프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도 들어가지고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내일은 없다. 항상 오늘이 있을 뿐이다. 이걸 이제 자기가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자기 대한민국을 하루살이라고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모기님은 영어로 MOGGY, 모기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는가 하면 모기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기만 하고 막, 그죠? 병균을 옮기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꼭 그런 것처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죠. 모기님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알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모른다 이거예요. 권영선생님이 지금 강아지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존재 이유를 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참 자존감이 낮을 때, 그 말 듣고 내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다니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말씀을 듣다가 다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소중해서 마누라한테 버림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어져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손 들고 물었어요.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목님도 아마 제 같은 심정이 있을 거라.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사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이걸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다른 말이 들린 거죠. 오늘 권영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기도 하고.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그 뒷동산에 산책을 갔는데 그 뒷동산에 바위가 있는 거죠. 동산에 가면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윗은 지가 생각할 때 자기 입으로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라 뒷동산에 바위가 왜 있는지 그걸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뒷동산에 산책을 갔다가 그 중동 지방에는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아주 지혜로운 동물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위 너구리야.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동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 도마뱀, 뭐더라?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도마뱀 왜 공격당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해요. 바위 너구리라는 동물인데 걔도 그래. 너구리인데 바위 색깔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맹수한테 막 쫓기는 거 어느 날 다윗이 뒷동산에 놀러 갔는데
사나운 짐승한테 쫓기더니 바위 사이로 쏙 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쳐봤고 등을 바위하고 평평하게 딱 하니까 어떻게 돼? 감쪽같이 바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명수가 막 찾다가 그냥 갔겠지. 뭐 성경에 이런 자세한 말은 없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걸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시편이라는 성경이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시를 써놨다니까.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다윗은 처음 한 거죠. 아, 뒷동산의 바위가 내 생각으로는 왜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치? 너구리의 쉼터구나, 너구리의 피난처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제 아, 나도 왜 사는지 우리 아이는 왜 있는지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내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 귀한 아이들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이제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거죠. 나중에 되면 또 더 깊이 알게 돼요. 어느 날 저도요 제가 이렇게 가치 있을지 몰랐다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우리 와이프가 낼 뻔했을까. 아, 지금 생각은 난 이해가 안 돼. 이만하면 좀 쓸만하잖아. 그리고 연애할 땐 지가 쫓아다녀 놓고 제가 30년 전 6월 항쟁 때는요 경북대학교에서 제일 운동권 제일 고참이야. 27살 4학년 복학생 협의회 의장 유시민 알아? 유시민? 유시민이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 의장했어요. 물론 그때 걔들은 이제 운동권 하다가 강제로 감옥 갔다 온 운동권 전과자들을 복학생이라고 불렀어. 근데 경북대학교는 그런 애들이 몇 명 없거든. 서울대하고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조직을 했는데 무슨 복학생? 군대 갔다 온 복학생. 그래도 다 운동권이지. 군대 이제 복학생 협의회를 우리가 조직했어요. 유시민 흉내 내가지고. 제 별명이 대구의 유시민이죠. 유시민 좀 싸가지도 없고 막 이랬잖아. 요즘 설전 때문에 좀 뜨고 있죠. 그래 27살 때 제가 유월항쟁의 주도 세력이에요. 맨날 바른당에서 핸드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그때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막 유인물 뿌리잖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나 뭐 이런 유인물 뿌리면 다 잡혀가. 그래 안 잡히려고 유인물 뿌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인물을 몰래 받아서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시내버스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로에서 오늘 우리가 시위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 한영장 앞에서. 그럼 한영장 앞에서 딱 내려 버스를 타. 딱 타고 버스가 한영장 좀 서죠. 그럼 그때 슬그머니 학생들이 일어나서 버스 천정에 보면 환기구가 있어요. 요즘 버스는 있나 몰라? 요즘은 저 버스 안 타는 거 모르는데 환기구가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쭉 달려있어요. 환기구를 이제 설 때쯤 돼서 환기구를 딱 밀고요. 밀어서 올리고 우리 가방 안에 있는 유인물을 딱 꺼내고 환기구 위에 딱 천정에 얹어 바깥에. 그리고 딱 닫아. 그리고 우리가 딱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안 잡히잖아. 그리고 나서 버스가 쫙 달려가지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 천정에 있던 유인물들이 길거리 확 뿌려지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짜릿한 줄 알아요? 그 막 희열했다. 희열 안 잡히고 유인물 뿌리고. 어떤 놈은 용기 있게 저 대백화점 꼭대기 올라가서 뿌리고 잡혔잖아. 그건 객기지 객기. 감옥 가는 거 언제 하는가 하면 4학년쯤 돼가지고 군대 가기 싫을 때.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일부러 시위를 주도해요. 경찰 버스에 활병을 던지다 이러면 딱 잡혀가지고 실형을 6개월 이상 받거든. 그 당시 법으로 실형을 6개월 이상 받으면 군대 면제예요. 그리고 직업운동가가 되는 거야. 실형 6개월 감옥 가서 6개월 이상 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 공장. 위장 취업. 그럴 때나 이제 하는 거죠. 얘가 엉뚱한 데 갔다. 근데 우리 아이 그래. 지가 그래 그런 저를 보고 막 멋있다고 했잖아. 맨날 따라다녀놓고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엉망으로 사니까 저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말 회의하게 됐죠. 해가 너무 불쌍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모르는 이 소중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죠? 목이님이 저렇게 화려하게 쓰일 줄 어떻게 알겠어? 다 목이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튜브 보는 분들 어떤 줄 알아요? 외장 하드를 보내면서 어? 잠순의 영어 DVD 좀 복사해달라고 있잖아요. 내한테 해야 되는데 권력은 사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연구소의 실제 권력은 모기님이 가지고 있다니까. 저한테는 아무도 카톡 안 와. 근데 모기님한테는 뭐 계속 하루 종일 카톡. 이상하죠.
그리고 내한테 정확하게 전달되고 보고되고 이러면 이제 비서를 가겠는데 방금 비서를 가겠 그게 아이가. 나는 아무도 몰라. 나는 곰 부리는, 아, 제주 부리는 곰. 곰은 제주가 부리고 뭐? 꼭 지금 그런 거 근데 있잖아요. 목이님은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큰 일들이 있고 이래서 정말 자기 자존감이 낮고 불안하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겸이를 키우면서요. 겸이를 그 학원 버스에 못 태워 보냈다니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모든 기관 앞에 다 자기가 있다가 겸이를 태워서 다음 기관으로 옮기고. 또 좋은 걸 한두 개 했겠어요. 오마가 다 했는데. 영어 유치원 3년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 내 호흡. 내 호흡 이런 건요, 1년치 끊어야 돼, 1년치. 뭐, CMS는 이런 건 기본이고, 원어민 부르고, 뭐, 화상 영화하고, 뭐, 이런 건 다 기본이고, 그, 저는 몽이님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거. 내가 놀래가지고, 하루는 불러가지고, 적어보냈다니까? 니가 한 후작지를 다 적어보냈어. 적어도 끝이 없어. 그냥 생각나서 적은 것만 다 합쳐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0만원 정도. 겸이가 유학인데, 그때. 내 나이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녀에 대해 잘 모르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렇게 고전했는데, 신기하게도, 자존감도 정말 낮았거든요. 그 내가 뭔 말만 하면 막, 지금도 좀 그렇지. 내가 뭔 말만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죽자고 든대요. 내가 뭐 말을 못하냐고, 우리 연구소에서. 뭐 말 잘못하면 죽자고 든대니까. 그 자기도 자기가 왜 있는지 모르고 그랬죠. 그래서 모기라고 대하는 거지. 모기가 왜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도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근데 제가 보니까 신기하게 모기님이 딱 나타나고 나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제하고 저하고 토라스쿨 성경 모임을 하다가 자기 혼자 듣기 아깝다고 내 몰래 녹음을 하더라고. 탁자 밑에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나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내까지 것이 하는 걸 녹음해서 우행했다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모기님이 나타나서 몰래 녹음을 하는 거야. 근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고 뭐라 하면 삐져가지고 안 올 것 같아서 차마 내가 못하게 못했어요. 근데 그 녹음한 그 우리 토라스쿨 10년 전부터 녹음한 것이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토라스쿨 파일을 듣게 돼요. 그게 뭐 해외에서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듣고 또 어느 날 자기가 저거 샀잖아. 저거 지금 카메라 있죠. 제가 돈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남편이 버는 돈 뭐 어떻게 뜯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날 카메라 사서 동영상을 촬영하더니 유튜브에 올리더라. 우리 유튜브가 내하고 관계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그건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권영수님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거죠. 누구나 다 소중하다. 다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아까 그림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피우는데 소중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자 그림 보여요? 지금 강아지 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아지 똥이 민들레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먼저?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 그림 사실은요 뭐 강아지 똥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 땅이죠. 땅 흙. 흙에 강아지 똥이 스며들어가는 건데 똥은 누구나 다 버리고 싶은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자 인격적으로 비약해 봅니다. 이 엄마들 수준에서 될지 모르지만 어? 자 강아지 똥은 뭐라고요? 누구나 다 버리고 싶은 어떤 것. 자 내게 있어서 강아지 똥은 무엇일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거 버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면 내 인생에 가장 쪽팔린 사건, 우리 마누라가 나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사건, 내가 잊고 싶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잊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존감 낮아지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형이 막 울면서 깨워서 일어났더니 아빠가 옆에 죽어있다. 내가 정말 이거 지우고 싶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내 속에 너무 선명히 새겨져 가지고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내 8살 때 이야기니까 이런 게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강아지 똥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버리고 싶은 것이 있듯이 우리 아이의 어려운 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거 다 지우고 버리고 싶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버려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영향도 미치고 그죠? 그렇죠? 잘못하면 이건 대부분 상처가 되거나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정신적 외상이 되고 막 이래서 나를 힘들게 하죠. 어릴 때 내가 버리고 싶었던 기억 이런 거. 자, 근데 이상하게 이 흙은 보면요. 강아지똥 같이 이 더러운 것, 버리고 싶은 것이 그냥 스며들어와.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흙과 우리 인생은 오버랩되는 거죠. 아, 인생이 흙과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냥 스며들어오게 돼 있어. 강아지똥 뿐이겠어요? 쓰레기, 썩은 쓰레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제가 그 전에, 몇 주 전에 기적의 사과 이야기 했죠. 그 농부가 쓴 책을 보니까 그 기적의 사과를 그렇게 그냥 썩지 않는 사과? 그 사과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토양이야, 토양.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있는 토양을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썩어가지고 그래? 이 토양의 색깔이 아주 시커멓게 돼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옥하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자기 농장의 흙은 그렇지 않았던 거야. 뭐 가려내고 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흙을 원래대로의 흙으로 산에 있는 흙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좋은 흙은 어떤 건가 하면요, 모든 것이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것,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스며들어와서 썩어 있는 흙.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얼핏 보기에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러울 것 같은 이런 흙이 그 기적의 사과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 딱 보면 예? 흙 속에 똥이 지금 녹아들고 있어요. 스며들고 있어요. 똥뿐이겠어요. 다른 거 있겠죠. 왜? 시골에 가면 두엄 만들죠. 두엄. 알려면 모르겠네. 두엄 만들면 왜 그 소들의 뭐 오줌, 변 이런 거 막 거기다 갖다 쌓고 막 썩히고 막 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논에 가서 이렇게 뿌려서 비옥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권영 선생님은 이걸 알고 썼는지 아니 권영 선생님이 아니라 정승각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정승각 선생님이거든요. 이 정승각 선생님이 이걸 알고 그린지 모르고 그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흙 속에 강아지 똥이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치 스며들어가고 있는 이 강아지 똥이 뭐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안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죠. 자, 내 인생에서 내가 지우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보석 같은 것들이야. 내가 다른 관점이 없으면 이건 지옥 같은 일이고 절망적인 일인데 내가 관점을 딱 뒤집어서 보면요, 강아지 똥이 보석 같다는 거. 저는요, 제 인생의 지금 기억들 중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자주 써먹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지우고 싶었던 것, 부끄러운 것, 쪽팔린 것, 절망적인 것, 이걸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관점이 바뀐 거죠. 물론 스승을 만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강아지 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말하고 싶어요. 흙. 모든 더러운 것들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흙. 흙도 원치 않죠.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흙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는 움직이기라도 하지. 그죠? 그래서 인생하고 똑같아. 인생은요, 내게 오는 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다니까. 이런저런 거 뭐 말고, 그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유치한 거 말고요.
점심때 뭘 먹을까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게 오는 어떤 환경은 내가 피할 수가 없어. 제 강의는 오래 듣던 엄마가 지묘동에 한 분인데 지묘동에서 돌아서 성형을 모으면 같이 오랫동안 한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 추천으로 우리 연구소에 그 상훈이 엄마라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우리 캠프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의무를 담당하는 경대병원 간호사 하시는 상훈이 엄마가 이분 소개로 우리 연구소에 왔어. 그 이 엄마가 있는데 우리 카페 대학은 러브라고 L-O-V 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엄마가 어린데 그 큰애는 지금 5학년이지만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묘동에서 제 강의를 들었어.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소개하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뭐 먹고 사느라고 직장 생기고 이러면서 요즘 이제 잘 이렇게 없었죠. 연결이 안 되고 잘 못 보고 이랬어요. 마음은 항상 우리하고 함께 있어. 언젠가는 내가 거기 가서 니하고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엄마가 최근에 그 제가 지묘동 요즘 학교 가기 때문에 잘 못 가는 사이에 지묘동에 막 놀러 와가지고 다른 언니부터 막 한참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암 걸린 거라. 유방암. 3cm라든가. 그래가지고 서울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지금 대구 내려가서 항암치료 받으러 정기적으로 이제 보험 한 번씩인가 8차까지 유방암 8차까지 와있죠 보통 지금 받는다. 그 대구에 무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대. 자 이런 일을 보면서도 젊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내게 오는 잔이죠 이게. 이거 피할 수 있어 없어요? 피할 수 없어. 참 이상하다니까요.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흙이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내게 오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 형수님도 유방암 어떻게 발견한 줄 알아요? 그 우리 형수님 진짜 깡다구도 좋고 막 이런 분인데 강단 있고 이런 분인데 잘 살고 자기 남편이 예? 10주짜리 병원 의사고 이런데 자기 유방암인지 몰랐던 거야.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서 때밀다가 때밀이 아줌마가 이상하다 하면서 병원에 가볼까. 그래 작년에 우리 형수가 병원에 가보니까 뭐 3점 몇 기? 3기라고 그래서 요즘 우리 형수님 자기 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엄마 얼마 못 살겠다 하고 그러니까 치료도 하고 완치했는데도 얼굴도 많이 안 좋고 우리 형수 비산동에서 유명한 미인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에게 오는 많은 환경들, 조건들, 형편들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서 참 저주스럽고 속상하고 울고불고 할 일인데 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딱 보면요 이게 보석이라니까. 이 봐요 강아지 똥이 지금 땅속에 있었는데 보석같이 빛나죠. 왜 보석인가 하면 다른 생물들을 살게 하는데 민들레 꽃을 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이니까. 그죠?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민들레 뿌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죠? 생명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건 뭐 때문인 줄 알아요? 제 실패 때문이에요. 제가 내 자랑을 해봐요. 역겹겠죠? 안 그렇겠어요? 듣기 싫을 거라 아마. 우리 누구나 그렇거든요. 누가 자랑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스며들지 못하고 남편들이 한 소리 하잖아 가끔씩 거룩하게 어 그래 애 안 잡아도 된다 하고 뭐, 지 물 거 다 갖고 태어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그래 목이님이 때리고 싶다 하잖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생각이 들죠 저절로. 부모가 돼가지고 막상 현장에 가서 엄마들끼리 어울려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 인생 안에 스며들어온 내가 버리고 싶었던 어떤 것들 내가 부끄러운 어떤 것들 있잖아요. 이걸 잘 끄집어내가지고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엄마는 니만한테 니보다 훨씬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 그래? 하면서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엄마를 무시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부끄러움이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아이를 살린다. 해봐요. 한번 실험해보랄까?
엄마는, 야, 엄마는 시험 공부 안 하고도 늘 100점 맞았어. 이렇게 말하고. 애들은 재수 없다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이거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몰라. 이거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막 이렇죠. 저도 저는 그랬어요. 너무 쪽팔리잖아. 마누라한테 버리면 제가 이거 20대 때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요? 천하의 김상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못 다닌 불우한 청소년이 혼자 금융고시가 그래도 경북대 법대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노무현보다 내가 더 하다니까? 노무현은 상고라도 나와서 고시했어. 우리 엄마가 저를 얼마나 고시하기를 원했는지 알아요? 그 어려운 엄마가, 정말 형편 어려운 엄마가 제가 딱 법대를 들어가니까 내 손을 붙들고 신이 나와서 본영당 서점에 갔다니까? 제일서적 다음으로 큰 데가 본영당 서점에 갔어요. 거기 가면 법서들 팔아. 대학 교재들. 거기 가가지고 내보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무슨 책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내 몇 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책집 갔다니까? 법서 사가지고 고시 공부하라고. 그런 건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막 그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이 철없는 치기지만 20대 때는 대구바닥에 내 같은 청년이 10명만 있으면 난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청년이 있나? 그것도 출세를 마다하고 독재를 그거 싸우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요 진짜로 그 경대 중앙도서관 있죠.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후배들 다 꺼지면 내가 빠따 때리고 이랬어요. 내가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6월 항쟁 때. 근데 애들 취직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막 몇몇 운동권 복학생들이 빠따 들고 다니면서 조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데 너가 지금 네 혼자 취직하겠다고 지금 도서관에 공부할 수 있나 하면서 과 후배들 다 꺼자고 내가 집합시켜가지고 군대처럼 진짜 빠따 때리고 이랬다. 그게 우리 정치 외교 전통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꼭 체육과처럼. 아이고 근데 내가 버림받았잖아요. 그것도 애도 버리고 갔다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못 나간다니까. 그 지금도 내 좀 자존감 위축돼 있잖아. 내 좀 누구 옆에 없으면 내가 어디 잘 못 가고 두렵고. 아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우리 뭐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일들로 제가 스승을 만나면서 다른 말을 듣게 됐어. 네?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연약했던 것, 절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소화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큰 자양분이 되는 거야.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12년 전에 어린이 서점 호소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잘 이걸 잘 몰라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주로 내 자랑을 했어요. 우리 명이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수학 공부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가지고요. 하루에 네 문제씩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들 막 애 공부 수학 수학의 성취 정도에 상관없이 다 문제 해결의 길잡이 막 사고 막 나타났어. 집집마다 곡소리 나고요. 아니 이 김책도 잘 못 푸는 것들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들고 막 한다고 막. 처음에 내가 이래 오류를 범했잖아. 첫 강의 첫 회는. 그래 엄마들이 다 뭐라고 해요? 그래 네 잘났다 하면서 내한테 그런 거 적어간 거야. 정보 이걸 보고 엄마는 정보라 하지 정보 문제집 이름 뭐 이런 거. 아이고 근데 좀 지나서 제가 뭘 알게 됐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가 뭘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자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것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됐어요. 부끄러운 걸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내가 버림받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망적일 때 우리 엄마가 너무 저가 불쌍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막 하소연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스승을 만나게 됐다고 했죠. 그때 이분이 저한테 참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 인생에 들린 첫 한 줄기 빛 같은 말씀.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건 모든 땅의 운명이죠. 모든 땅은, 모든 흙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강아지 똥이, 강아지가 거기다 똥 싸면 받아야 되고요. 그죠?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흙이에요. 인생도 이렇고. 아, 그렇구나.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그전에는 저는 우리 형이 나를 규정하는 대로 그게 난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니는 인간 안 된다. 우리 형이 맨날 나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네가 인간 되는 건 뭐 고철에서 꽃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형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죽겠어요. 우리 엄마도 막 맨날 내만 보면 폭폭 튀면서 가슴 두드리면서 뭐 있잖아. 내가 큰애 공부하라 캡쩍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욱하네. 그러니까 너는 점점 기죽고 위축되고 그랬죠. 근데 한 다른 관점을 가진 분을 만났어.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 아,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내 갑자기 어깨가 확 펴져요. 아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지 일부러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내 경우는 이런저런 환경, 성장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쫓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실패를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어쩔 수 없었던 많은 사건들이 땅에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땅 속에 들어와서 그죠? 땅과 하나의 유기체가 돼요. 내 인생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제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죠? 소화되는 거죠. 소화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신기하게도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게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 다 이 말 하더라. 보세요. 저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함께 살려고 하니까 또 죽겠고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어느 날 불러냈어요. 김상도 선생님하고 상담 좀 하자 하면서 남편도 이혼을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끌려 나갔어. 그래서 그 노란색 커피숍 이름 뭐고? 브릿지. 요 브릿지 월성정 한 여기 이거 뭐고? 하늘채 있는 데가 월서초등학교인데 브릿지 있죠? 그거 뭐고? 그 샤브 향 있고 거기 브릿지라고 있어요. 2층인가 3층에 3년 전 이야기예요. 거기 어떤 아빠가 끌려 나왔어 와이프한테. 근데 우리 엄마들한테는 뭐 이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빠들한테는 내가 좀 겁나잖아. 엄마들은 뭐 자녀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근데 아빠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처음 만난 아빠한테 문 이야기 하겠어요. 수학 공부 이렇게 시켜야 돼. 영어 이렇게 시켜야 돼. 이건 못하잖아요. 할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제갓집에 청도에 있는 제갓집에 가서 이제 그 추운 겨울에 1994년 1월 달에 정말 그 미친놈처럼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빌던 이야기. 내가 그 동네가 떠나가도 울부짖었거든요. 짐승처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한 번만 애한테 엄마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짐승처럼 빌었어요. 그래도 안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살하려고 했죠. 도저히 너무 헤어날 길이 없고 애는 불쌍하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버지 없이 자란 인생을 제가 잘 알잖아요. 우리 애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버지 없는 것보다 더한 것 같아. 엄마 없이 자라. 그래서 애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 근데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내게 노인이었지. 우리 엄마가 하도 만나버렸다. 나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거든. 정말 저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어. 아니 썩은 새끼줄이라도 내가 잡고 싶었거든. 그 썩은 새끼줄이라도 잡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엄마 속에는 누굴 만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처음 들었다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내가 얼마나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그 뭐 브릿지? 브릿지에서 내가 커피 시켜서 커피도 안 마시고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처음 보는데 싫어해요. 두 시간 동안 내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 깜짝 놀랐어. 이 아저씨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어? 나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한 방에 뭐 그때 딱 뭐가 숨통이 딱 트여지고 호흡이 된다고. 이 아빠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어. 원래 이 집은 재혼 커플이거든. 재혼 커플. 원래 초혼에서 실패하고 재혼했는데 재혼이 또 실패할 위기인 거야. 그래서 어떤 일 지키고 싶지.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 나왔는데 신기하대. 딱 두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 아빠에게 그 말이 크게 들려가지고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
놀라운 것은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둘 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남편에게는, 아빠에게는 그 이제 정신지체 장애 아이가 있고,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있어요. 이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재혼했는데 남편의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혼은 깨면 안 된다, 이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가지고 맨날 고생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브릿지에서 그 사건 이후로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왔다 둘이 딱 와가지고 여기서 딱 살아보니까, 이런 말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하고 살아보니까 꼭 같이 안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헤어지고 이러면 안 돼. 아니 그 집의 경우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헤어졌어요. 교회 오고 나서. 왜? 둘 다 자신감이 생겼어. 신기하대. 그래서 둘 다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애 키우면서. 근데 너무 해같이 밝아.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가 버리고 싶은 강아지 똥이나 온갖 쓰레기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썩어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양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아빠는 니보다 훨씬 못했어.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잘 못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이것까지 고백했어. 내가 대학을 미담으로 들어간 것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자랑했잖아요. 경제국대를.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는 79학번이라 해야 되는데, 나이로 하면 금융고시하고 공경단이라고 두 해 늦게 대학을 갔어요. 81년도에. 8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80년도에 정권을 장악하고, 그죠? 뭐, 비상을 하다가 80년대 말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81년도부터 학생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가 전두환이 학생, 대학생들이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세운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학원, 졸업정원제라는 정책이에요. 졸업정원제 정책은 그 해에 딱 한 번 있고 영원히 없어. 뭔가 하면요, 졸업정원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졸업정원의 30%를 더 받는 거라. 제가 다닌 정치외교학과는 정원이 40명이에요. 신입생은 52명을 모집했어요. 몇 퍼센트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 퍼센트까지 따지지 말고 30% 맞죠? 130%를 입학시켜가지고 열심히 경쟁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졸업 못하니까 데모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걸, 이런 정책을 81년도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TV 9시 뉴스에서 매일 이걸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군부 독재가. 매일 졸업정원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쫄아가지고요. 그리고 마침 그 81년도에 시공사 사장 전재국이 대학을 받은 애라. 그러니까 유언비어처럼, 요즘 유언비어 많이 돌죠. 그 대부분이 사실이거든. 유언비어의 대부분이. 그때 졸업정원제 왜 만들었나. 자기 아들 명문대 보내려고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있대. 그 전재국이 연세대 나왔잖아. 졸업정원제 때. 졸업정원제 원서를 내게 됐어요. 그때 학력고사 성적 340점, 체력장 20점 빼면 320점이 만점인데, 서울법대를 가면 310점이라 해가요. 전국에서 수시해드려야 할까? 근데 막상 딱 뚜껑 열어보니까 서울법대에 180점이 카트라인이야. 이게 말이 돼요? 180점이면 정상적으로 하는 대경대학도 갈동말동. 경일대학도 갈동말동 이런 점수인데. 저도 원서를 내면서 쫄아가지고 있잖아. 우리 형하고 막 의논했잖아. 우리 형이 경대 의대 입시를 치러 갔잖아. 그 형하고 둘이 짜고 앉아서 어디 냈고 하면서. 그러다가 저 이제 법대는 원래 가려고 했고, 서울법대 내려가야 도저히 점수가 안 되고, 경대는 가야 되는데 경대법대에서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이도 두 해는 늦은데. 그래서 경대법대 과가 세 개 있어요.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그중에서 정치외교학과를 했어요. 카타르에 제일 낮은 데였어요. 될지 안 될지 보장도 없어. 근데 이제 그때는 선지원 후 면접이랑, 원서를 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9시까지 면접장 문을 닫아. 근데 내가 막 걸려볼때 9시쯤 내가 뛰 들어가니까 문 앞에서 그 물들인 군복 입은 공부 딱 꼬이 못하게 생긴 놈이 한놈딱 서가지고 49이 카더라고. 내가 49번째 입장한 거지. 52명을 뽑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문이 덜컹 닫히더라고. 그러니까 일제히 그 안에 있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만세를.
그러니까 발표 볼 것도 없어. 오랜만에 또 연락받고요. 서문시장이 떠나가도록 울고, 오랜만은요, 서문시장이 떠나가도록 온 게 딱 두 번 있어요. 서문시장 그 지하, 그, 원래는 공장에 다니다가 눈이 나빠져서 이제 더 이상 성동공장에서 일 못하고 서문시장 지하에서 김밥 말고 약밥 만들고 이런 거 했거든요. 고용대가 일주일에 얼마씩 받으면서. 우리 엄마가 서문시장이 그 지하 그 상가가 떠나가던 게 딱 두 번이에요. 우리 형이 경대 의대학교에 있을 때하고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우리 엄마는 막 떠나가도록 울고 뭐 미달인지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아이고.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오더라니까. 아빠는 니보다 훨씬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요, 아이는, 우리 아이는 항상 나를 놀리고 무시하고, 아빠 미달의 대학 같잖아. 아빠를 놀리고 무시하면서 아이는 자존감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빠보다 잘한다, 이게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아이가 저를 진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26 청년이 자소서를 쓰면 자한테 첨삭받으러 온다 했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 자존감은 잘하는데 반대로 아이가 아빠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진다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내놓으면요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니까 자기의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어요. 보통 엄마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래가 내 부끄러움을 못 내놓고 살잖아요. 저는 강의 때 모든 걸 내놓고 하니까 남의 시선을 내가 알아보다지 않고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애 바로 찬 이야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막 내 성질 나면 애 막 바로 차고 막 이러거든. 이종은 그래 뭐 소원을 쓰라 하니까 뭐 선생님 그만 때리세요. 아이고 참. 근데 내가 그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고 또 아이들이 나를 내가 저것들을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경험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한다니까. 양산에서는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데 어떤 엄마가 실제로 우리 카페에 댓글을 그걸 써놨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해요. 자기 부끄러움이든지 자랑이든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랑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 남들이 무시할까? 뭐 이런 게 의식돼가지고 내가 위축되고 옹색해지고요. 불편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래 이걸 알게 됐어요. 오늘 강아지 똥에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숨겨진 교훈은 뭔가 하면요. 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땅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리고 인생 땅처럼 인생도 내게 오는 잔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내가 부끄럽고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것들이 사실은 내게서 소화돼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그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던 여러분들은 뭐 남한테 하지 말고 동네 언니들한테 하다가 큰일 나요. 동네 언니들한테 내 약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다 뒷담화 가고 이런다니까. 뒷담화를 각오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강의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몰라. 솔직히 그렇거든요. 뒤에 가면 다 아빠들한테 가서 엄마들이 막 그 강의 뭐 하고 이렇게 하거든. 가면 아빠들 뭐라 하냐. 그 새끼 많은 놈이고 이렇게 하냐. 왜 와이프가 자꾸 딴소리 하니까 어디 빠지는가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소리도 하고. 저는 그런 걸 각오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아 저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그 성경에 이런 말을 나와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너무 좋아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인데 그 이제 핍박을 받아서 돌로 쳐서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직전에 이 스테반이 기도해요. 자기 마지막이니까 죽으면서 그 기록하기를 그걸 목격 한 사람들이 이 스테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대. 근데 이 스테반의 많은 기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뒷담화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거든요. 만나서 살아보고 진심을 안다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텐데 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동네 나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직 뒷감당 못하니까 어디서 해보는가 하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남편한테나 애한테 한번 해보라니까. 내게 있는 가장 부끄러운 것, 연약했던 것, 이걸 잘 소화해서 내가 내놓고, 엄마는 이렇게 어렸는데 너는 정말 기특하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럼 애들이 확 살아나지. 애들은요, 뭐 멀리서 기말고사 제가 100점 맞아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자존감은 오히려 피곤해져요. 왜? 100점 맞은 것에서 자존감 생겼다면 다음 시험 또 의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표면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얼마나 자존감 올라가죠. 애들 자존감은요, 우리가 다 낮추고 우리가 다 높이고 이런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정말 소중하지. 그죠? 땅은 정말 소중해요. 어떤 생명이든지 씨만 뿌려지면 그 생명을 발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위대하다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땅을, 그지? 돼지의 의미 깼던가, 뭐 하여튼 이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돼지 같아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데 아주 요긴한 거지. 내게 있어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절망들이, 그지?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소화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항상 반전이 있거나 감동적인 영화, 네이버 평점에서 높은 평, 9점 뭐 몇 이상 높은 평점이 가진 영화 보면 대부분 이래요. 누군가가 자기 죽음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켜요. 이 포맷이 있어요, 포맷. 어제도, 지난주에도 가더라고, 우리 진우 엄마랑 우리 일곱 엄마들이. 강의 끝나고 하면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 강의 어땠어? 하고 뭐, 이야기한대. 평점 맥이나? 근데 엄마들 공통적인 생각이 뭔지 알아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대.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들 하는 말이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 그래서 저도 일요일마다 피곤하지만 맨날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금요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통해서 물론 버리고 싶은 그 강아지 똥도 소중하게 믿을 꽃 피우는데 사용됐듯이, 그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교훈이고 권영선생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강아지 똥이 결국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땅 속에서 땅과 하나가 되고, 그죠? 이 뿌리가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이 사실은 민들레 위로 올라가서 꽃이 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이들을 건강하고, 그죠? 튼튼하게 자존감 높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때문이에요. 나라는 인생에서, 그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잘 소화되고, 그죠? 이걸 통해서 아이를 공급하는 거죠. 아이를 살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었던 기억은 무엇일까? 이걸 떠올린 거야. 이걸 살려내야 돼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에 대한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이 뭔가 하면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해골떼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거야. 해골떼들.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그 골짜기에 어떤 바람이 휙 불었는데 해골떼들이 벌떡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짜맞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짜맞춰지고 나서 피와 살이 붓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분대가 됐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어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려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게 새로운 말이 들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었던 널브러져 있던 뼈다귀 같은 내 인생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요, 안 좋았던 기억들은 내 뇌가 나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자꾸 지운다니까.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들은 지워지고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잊어버리고 애써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용기가 생기거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내 그 뼈다귀 같은 널브러진 골짜기에 널브러졌던 내가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다 살아나서 어떻게 되면 내 무기가 돼요. 제 강의 무기는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널브러졌던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처럼 버려져 있던 것들이 다 짜맞춰져가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겠어.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거 이야기해요. 가장 안 좋았던 거. 이게 내 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 없이 듣는 거야. 내가 자랑 한번 해볼까요? 5분도 안 돼서 다 튀어나가. 이상하다. 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남편들한테도 한번 해보라니까.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면요. 남편들 마음이 활짝 열려요. 남편들이 막 안에 보니까 이거 뭐 선생님처럼 뭐 잘난 척하고 뭐 다닥다닥 거리고 이러니까 남자 어떤 여자를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연약한 여자. 이거 내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이 아니라서 모르겠지. 남성들은요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연약한 여자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엄마들 안 연약해. 너무 똑똑해. 빡빡거리고 막. 그러니까 남편들이 밖으로 도는 거라. 집에 들어 말 문 닫고 있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개팍 살라고 이러니까. 명심해요. 자, 연약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내 연약한 걸 내놔봐. 노출시켜봐. 도와줘.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 이래가지고 이걸 못해.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좀 도와줘. 애 책 좀 읽어줘. 하면서 있죠. 이렇게 보니까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책 좀 읽어줘. 하니까. 그게 아니고, 애 책 읽는 게 자녀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오늘 가서 들었는데 하면서 당신도 좀 읽어. 하면서 뭐 이런 아빠도 있대.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은? 뭐 또 질문 하나요? 네. 네, 해봐요. 저는 지금 이제 온 지는 몇 번, 이제 세 번 이제 호세 온 지 지금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오늘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보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듣는 상황에서 예전에 부끄러웠던 거나 버리고 싶었던 거에서 벗어나셨다고 보이잖아요. 해탈을 하셨든지 어떤 거든지. 그런데 어찌 보면 성공 그런 상황에서 보면 성공인 거잖아요. 사모님도 돌아오시고 자제분도 정확하면 잘 본인의 그거에서 잘 크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날이 많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본인은 해탈을 해서 사모님께 욕을 하고 해서 돌아오시지 않으셨거나 본인은 이미 다 그런 데서 다 해결을 내셨지만 그리고 내 아이 뜻만큼 아이가 자라주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에도 이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이런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어찌 보면 이게 책도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그런 과거와 모든 걸 다 제시하면서 자기 그 길을 당당하게 쓰는 것처럼 선생님도 현재로서 과거에 비하면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냥 기억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계속 저는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23년 전에 우리 제 스승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 스승을 만나서 우리 스승이 와이프를 설득해서 돌아왔어요. 와이프 안 돌아왔으면 내 이 목사 따라갈 일이 천지 없죠.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만약 그때 우리 와이프 안 돌아왔으면 나는 이 교회 다닐 일이 없고 그것은 내 대로 살다가 쫄딱 망했겠죠. 애는 뭐 고아원에 가 있거나 자살했거나 뭐 근데 뭐 그랬을 텐데 저는 딱 요약하면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게 홈리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때 도박 중독이었고 그렇다고 좀 능력 있는 도박 중독이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서울역 같은 데서 홈리스 하면서 홈리스를 꼬셔서 또 뭐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분명히 절제심 없고 아버지 없이 자랐고 이래서 내 인생 인도자도 없고 이러니까 내 쪼대로 뭐 거칠게 어떻게 살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참했겠죠. 근데 어떻게 내가 남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는 거지. 23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그때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가르는 사건이에요. 이걸 왜 우리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전. 에노 도미나이는 라틴어예요. 그리스도 이후란 뜻이에요. 제 인생도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사실은 그 표면적인 역사 말고 내 인생의 역사도 나는 AD와 BC로 나눌 수 있어요. 23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이전과 그때 이후. 그때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내 멋대로 내 인생 결정하고 살다가 사고치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살았던 인생. 그 후로는 내 인생에 인도자가 있어서 중요한 일마다 나는 내 스승과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임자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성당에 가면 여자들이 수건을 쓰잖아요. 미사 드릴 때.
왜 미사를 뜰 때 수건을 쓰는지 알아요? 나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신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거예요. 인생은 아까 밭이라고 제가 비유했지만 또 생물학적으로 비유하면 인생은 여자예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하고 인생을 보고 여자라고 해요. 그 여자가 수건을 쓰는 거죠. 수건을 쓴다면 머리를 감춘다. 나는 머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여자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형식적으로 쓰지만 의미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비포아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나이 이게 너무 명백하죠. 만약 그것도 우리 와이프 안 돌아왔으면 당연히 이런 일이 없죠. 뭐. 나는 진짜 비참하게 살았을 거라 온갖 개고생하면서 그렇지만 생명력은 있어서 분명히 내 서울역 노숙자 그룹에서 거기서 사람들 꼬시고 노름하고 있든지 뭐 하여튼 거기서도 한 칼 하고 있겠지. 저는 항상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농담생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이하고 항상 우리 인생을 회상할 때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이제 취직이 됐거든요. 일본에 무슨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20대 이후로 처음으로 일주일을 우리 집에서 자다가 어젠가 아래 올라왔어요. 그제는 항상 막 1박 2일, 2박 3일 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떤 날 밤에 새벽 늦게까지 우리 세 명이 엄마 침대에 이렇게 새로 포개고 누워가지고 우리 지난 인생을 쭉 반추했다니까. 그래. 온갖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 그래 그때 아빠 따라다니라고 난 죽을 뻔했어 하면서 막 우리 애가 지 힘들었던 이야기하고 난 또 그에 대해서 딴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쭉 전 인생을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때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항상 우리는 여기로 소급해 올라가요. 너무 비참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와이프 놀리려고 야 그때 너 엄마가 니 버렸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뭐라고 하죠? 그래도 돌아왔잖아. 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반전이 없다면. 근데 지금은 정말 웃으면서 추억하지. 우리 가족의 행복의 모든 근원이 그날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저처럼 이런 기적은 아니랄지 몰라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되니까. 저도요 사실은 마누라 돌아오고 이걸 떠나서 어떤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마누라가 안 돌아왔어도 내가 이런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다른 말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성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여러분들 다 교회나 오락할 수는 없으니까 안 그래도 내보고 뭐 전도한다 하고 뒤에서 씹는데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 갖지만 뭐 전부 뭐 엄마들 어제도 영어 잠수는 영어 모임 하다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어떤 엄마가 막 울면서 만춘다. 엄마가 저는요 선생님 교회도 나오고 싶고요 뭐 저 누가 교회 나오라 했나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죠.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저는 주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승으로부터 듣던 말들을 제가 소화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금요일 강의나 성경부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리고 자라요. 여러분들 들으니까 아 내게도 있던 말이네 싶고요. 뭔가 이렇게 잘 스며들어오죠. 이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 저항감 없이 민들레 뿌리가 빨아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썩어 문드러진 것, 내가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기억과 사건들 이게 이상하게 스며들어간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 마지막으로 이 그림 보면요. 이 그림 보고 내 성경에는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바오로라고 하죠. 영어로는 폴이에요.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 자기는 질그릇인데 자기 안에 다른 보화가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요 그림 딱 보니까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 자 흙은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뭐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똥이 지금 강아지 똥이 스며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정성각이라는 그림 작가가 이게 무슨 반짝반짝하는 보석처럼 그려졌어요. 나 이게 우연인지 해석이 좋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보화가 넘치는 거죠. 보배가. 이거 뭐 인격적인 보배죠. 검은 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 이 흙 속에 이상하게 감추인 보배가 생긴다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넘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제 필수서가 아니고 저도 진짜 경험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질그릇 같은. 차에 받치면 그냥 깨지는 질그릇이죠. 근데 보잘것없는 이 인생에 이상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보화가 넘쳐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부자를 정의할 때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정의한 줄 알아요?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도 못 나눠주는 사람들이 셌어요. 저는 나눠줄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